오늘 올라갈 영상은 회의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. 일주일에 영상을 4번 일요일,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 9시 15분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. 우와. 지금 하는 회의는 이제 업로드 회의인데 제가 아마도 하루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. 아니 4번은 좀 많이 올리는 편인가요? 어떤가요? 4번이면 정말 많이 올리는 유튜버죠. 진짜 많이 올려요. 궁금한 게 9시면 9시, 9시 반이면 반. 뭐 9시 15분에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? 퇴근하고 뉴스가 딱 끝나고 야식 때릴 때 그 시간, 그리고 드라마는 시작하지 않았을 때 설정하다 그 시간. 동원이랑 저랑 둘이 가가지고 찍었던 건데 영상 보기 전에 썸네일 볼게요. 두 개를 강우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아니. 어? 이란이 낫지 않나? 일단 두 번째. 왜요? 왜? 뭔데 썸네일? 저것도 힘드신데. 뭐가 문제일까요? 문제가 있어요? 대표님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왔고 저 성공한 덕후라는 게 너무 개연성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네요. 그 왼쪽에 저 스티커 메모는 왜 붙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 얼굴도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먹음직스럽게 먹는다라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눈이 너무 가지도 않고. 네, 이거는 다시는 이렇게 만들어보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썸네일이 지금 중요하죠. 조금 더 음식을 균형 있게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고 바로 영상 볼게요. 날카로워. 본인이 그렇게 먹었네, 근데. 이때부터 표정이 안 좋았는데? 아니, 먹을 때도 표정이 안 좋았는데? 아니, 원래 잘 못 먹는 사람 아닐까? 아니, 사진을 잘못 뽑은 줄 알았는데 원래 그렇게 드셨어요. 주영은! 주영! 그만 좀 하십시오, 형님! 아, 그러면 그거 싫으면 오케이. 햇님은 웃으면서 먹어, 웃으면서. 웃으면서 먹어. 진짜 편안하게 먹지. 아니, 뭐 저 집에 갈까요? 진하고 매콤매콤하고 엄청 자극적이에요. 뭐 안 좋았어요? 저는 마지막 이 멘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 진하고 매콤매콤하고 엄청 자극적이에요. 멘트를 좀 더 강한 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. 프리뷰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조회수랑 시청 유입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. 컴퓨터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제 영상에다가 딱 올리고 있죠. 이거 엄청 꿀팁 드려요. 이렇게 하면 내가 클릭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. 이게 15%가 나오는 거야? 이 재생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조회수 올라가는 거야? 조회수가 10만이지만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임팩트 있는 몰랐어. 것들만 딱 15초에 모아서 넣어주세요.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드래그 할 때 멈춰있으면 재생되잖아요. 그것도 조회수 1 올라요. 나 조회수 안 올라가는 줄 알았어. 네. 올라가요? 올라가요. 올라가요. 그렇게 해서 한 15초 동안 나가는 게 재밌네 하고 눌러줘야 돼요. 그러면 싹 길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15초 영상이 정말 중요한데 저 따위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. 하이라이트. 따위라는 직접 와.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? 따위래. 저 따위? 지향은 내가 봤는데 저 따위라면 아유. 아니라 모르는. 지향은 천사야. 이거 오후 쉬긴다. 요 멘트 풍토가 너무 올드한데 이거 일부러 이 감성에 맞춘 거예요? 대표 워낙 이제 둥글둥글하고 이제 귀여운 이미지다 보니까 이 약간 너무 옛날 거라가지고 좀 더 트렌디한 걸로 옛날 좋을 것 같아요.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런 트렌디한 게 역질문 뭔지. 일단 그러면 몇 개 한번 줘봐봐요. 제가 골라줄게요. 제가 한 줄 알았으면 제가 편집했죠. 얼마나 재밌게 일하는 거를 빨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. 짜증이 팍 나죠. 중실하게 뭔가를 고쳐오라고 할 때 그치, 딱 맞아. 집어서 이걸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기보단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고쳐오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조금 답답하죠. 저건 말이 맞아. 맞아. 본인도 모르면서 세련된 걸로 갖고 오라면 뭐가 세련된지 어떻게 알아요? 그래서 한 10개 주면 제가 그거 좀 고르겠다 그죠? 아니 어디가 재밌는 회사라는 거야 대체.